우리 광해대학교 병원의 최고 의사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협진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. 국내 성공률 50% 이하의 고난도 수술과 희귀 질환의 극복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메디컬 탑팀을 소개합니다.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가져주십시오. 네, 우리가 중앙에 알려주시고요. 네, 저는 박태신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가진 의사, 흉부외과 의사입니다. 이 병원 안에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주지훈 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탑팀에 합류하는 외부 의사입니다. 내부에 계신 분들과 어떤 줄타기가 있고, 그리고 옆에 계신 오연서 씨와 정영원 씨 사이에서 이제 또 사랑 싸움도 하고요. 여러 애정 관계도 얽혀있고 아주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와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박한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실 배우들이 두 작품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두 번째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, 아무래도 전혀 모르던 여자 배우와 같이 첫 작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대본에 대해서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편한 감이 있고요. 그리고 배원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착한 스타일이라 어떤 남이 말해주는 것도 잘 받아들이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맞고 편한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은바이 하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. 저 환자 때문입니까? 저 환자만 응급이고 우리 밤인 응급 아니에요? 지금 흉부외과에서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서주영 교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제가 수술하겠습니다. 저도 외과 의사입니다. 외과, 흉부외과 전공했고요. 미국 메이스 메디컬 센터에 있었습니다. 박태신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의학 용어가 어렵죠.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좀 뭐 신경 써서 말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연기할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촬영할 때도 긴장도 많이 되고 엔진도 많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컷 날 때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메디컬 탑팀의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